대한민국이 끝났는지 우리 박사님한테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박사님, 저는요 문재인 때문에도 정말 살기 힘들었는데, 그러나 문재인은 이제 앞으로 1년만 기다리면 영원히 안 봐도 살 것 같아서 꼭 참고 1년을 살라 그랬는데, 다음에 대통령 한다는 놈들이요, 경기지사 이재명이가 문재인보다 더 세게 나왔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새끼가? 도대체 한번 들어보세요. 참 기가 막혀. 그 대통령 선거, 대통령에 출마하면서 말한 얘기가, 이 나라가 미군 점령군, 이 나라를 점령하러 온 미군과 거기에 아부를 떨었던 친일파가 만든 나라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나라를 점령하러 온 미군, 그리고 거기에 아부를 떨었던 친일파들이 만들어 놓은 모슬나라. 그 모슬나라를 어떻게 하겠다고 대통령 나온 건지 모르지만은 엄청나게 참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소련군은 뭐라고? 소련군은,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사람이 얘기했는데, 소련군은 해방군이랍니다. 미군은 점령군이고. 이게 참, 그러니까 공부를 모르면은, 근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박사 중에도. 제가 그 옛날에 어느 박사가 말이죠. 6.25 때 소련이 UN 거기 가서 회의를 하는데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전쟁이 났을 때 유엔군을 한국에 파견하자라고 유엔에서 결의를 했어요. 결의를 했는데 그때 소련이 안전보장이사의 상임이사국인데 거기 안 나갔습니다. 회의하러. 근데 박사가 그러더라고요. 소련이 창피해서 안 나간 거라고. 소련이 창피해서 안 나가서 다섯 나라 중에 네 나라가 찬성해서 그래서 유엔군이 왔다. 근데 소련이 창피해서 안 나온 게 아니라, 소련은 5개 상임이사국에 대만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소련은 대만을 빼라, 중공이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상임이사회에 안 나가겠다. 근데 미국이 한국에서 전쟁 딱 나는 날 유엔에 가서 유엔군을 만들어 보내자 했는데, 야 소련 놈들이 올까? 와서 그놈들이 반대하지 않을까? 미국이 그놈들이 와서 반대하면 할 수 없지. 그런데도 갔는데 소련이 안 와서 다섯 나라 중에 네 나라가 찬성해가지고 유엔군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창피해서 안 왔더라고 박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가 짰습니다. 이 사람은 뭐 학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틀린 얘기라도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대통령쯤 될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절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냐 하면, 정교조들이 몇십 년 동안 계속 가르친 것이 이제는 다음에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들 입에, 그렇죠, 기정사실로 입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 끝났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도 그게 하도 사실하고 다르기 때문에 한 방에 깰 수가 있습니다. 한 방에. 제가 그 목사님이 이제 여기 항상 불러내는데, 한 번도 목사님이 오늘은 뭐를 물어볼 거라고 질문을, 맞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는데 문자가 왔더라고요. 이재명이가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질문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답장했습니다. 예상했던 질문입니다 하고서. 이게 텔레파시로 딱딱이 좀 맞는데, 제가 그냥 알려드리겠습니다. 1940, 고가기 전에 한 오늘 한 3분쯤 더 해도 되죠? 아니, 다른 날보다. 조강사예요, 조강사. 내가 오늘 예배 일찍 끝났거든요, 일부러. 2차 대전 끝날 무렵에, 미국이 말이죠. 미국이 그때 소련하고 미국이 같은 편입니다. 일본하고 독일이라는 놈이 같은 편이고, 소련하고 미국이 같은 편이에요. 그거 이제 헷갈리는 사람들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쪽 독일이 이제 5월 5일 날 항복을 합니다. 1945년 5월 5일. 그런데 미국은 말이죠. 일본하고는 미국이 혼자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정보 하나를 틀리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일본군 중에서 제일 무시무시한 놈들이 만주에 있다. 그 만주에 있는 게 관동군이라는, 여러분들 아마 이름 들어봤을 겁니다. 관동군. 맞지. 관동군이 무지막지한데, 독일이 항복한 후에도 미국이 일본을 완전히 격파하려면은
18개월을 더 싸워야 될 거다. 관동군 때문에. 그러고서 미군이 100만 명은 더 죽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계속 소련 보고 너도 좀 싸워라. 일본하고 싸우는데 너도 좀 싸워. 근데 소련하고 일본은 나쁜 놈들이에요. 둘이 불가침 조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련은 일본이 말이죠. 미국한테 항복을 하고 싶은데 항복하기는 좀 쑥스러우니까 소련한테 비밀로 야 내가 나 죽게 생겼는데 미국하고 좀 항복을 해야 되겠다 해서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관동군이 헛개비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미국이 계속 독일이 항복한 다음에 5월 5일 날 항복하고 일본이 8월 15일이니까 한 석 달 후에 항복했잖아요. 야 빨리 좀 와서 좀 싸워줘. 빨리 좀 싸워줘. 소련은 야 우리 2천만 명 아직 시체도 못 묻었어. 그래서 계속 시간을 끄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막 몸이 다른 거예요. 일본을 깨는데 관동군하고 싸우면 100만 명 죽는데 자기네들이. 그런데 핵폭탄이 나온 겁니다. 핵폭탄 맨 처음에 7월 16일 날 핵폭탄이 나왔을 때 트루먼 대통령이 그 폭탄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렇게 극비로 만든 폭탄인데 핵폭탄이 터지는 날 소련 스탈린한테 야 우리는 큰 폭탄을 만들었어 그랬더니 스탈린이 깜짝 놀랐습니다. 스탈린은 알았거든요. 그게 핵폭탄인지. 근데 왜 미국 대통령은 핵폭탄인지 모르느냐. 그 사람이 부통령일 때 루즈벨트가 만들기 했는데 부통령한테도 그게 핵폭탄이라는 걸 안 가르쳐줬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대통령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파서 죽고 그래서 전쟁 몇 달 남기고서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래서 큰 폭탄이 있다 그랬더니 스탈린이 그 폭탄을 좋은 목적으로 쓰기 바란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7월 17일 그 무렵입니다. 그런데 8월 6일 날 우리 목사님이 매일 쓰는 8월 6일 날 한 방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일본은 그냥 가는 거죠. 두 번째가 8월 9일 날 아침 9시에 떨어지는데 8월 9일 날 새벽 0시에 소련 놈들이 나도 일본한테 전쟁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8월 9일 날 선전포고하고 소련군이 저쪽 두만강 건너서 들어온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미국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일본하고 자기가 다 써왔는데 소련 놈들이 벌써 한반도를 들어오면 어떻게 해가지고 8월 10일 날 미국 시간으로 8월 10일 날 새벽 한 두세 시쯤 됐을 때 별 하나인 조지 링컨이라는 장군이 대령 두 사람한테 야 이거 소련 놈들이 벌써 한반도 들어왔는데 이거 어떻게 할지 좀 한번 빨리 한번 생각을 해보라. 그래가지고 밤 두 시쯤 됐을 때 대령 두 명이 정말 지도도 없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나오는 백지도를 보고 그리고 앉아서 한참 쳐다보다가 와 여기 38도 선이라는 끝내주는 선이 있다. 요 선까지만 소련 놈들 오라고 그러자. 소련 놈들은 38도까지만 내려오라고 그러자. 그래가지고 그거를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야 38도 밑에 서울도 있고 인천도 있고 부산도 있어. 미국은 해군의 나라인데 인천 부산이 있잖아. 그리고 서울도 그 밑에 있으니까 뭐 반쪽이라도 가져도 그 우린 다행이야 라고 해가지고 38선이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장군한테 갔더니 장군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아니 소련 놈들은 단 며칠밖에 안 싸우고 반을 준단 말이야. 이거를 너무 억울하잖아. 40도로 다시 그치 40도로 하게 되면 저쪽 평양 위쪽까지 남한이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때 그 걷던 대령 중에 한 사람이 아마 소련 놈들이 38도를 받아들이면 천만 다행입니다. 36도로 양보할 각오도 해야 됩니다. 소련은 자기는 이미 들어와 있고 미국은 오키나와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만 놔두면 소련이 제주도까지 다 먹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38도 선을 제안하자 했는데 그것을 소련이 받아들여서 놀랬습니다. 그 걷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러스크라는 나중에 미국 국무장관이 됐죠. 그 사람이 그때 대령이었는데 러스크 대령이 러스크가 한국전쟁 50주년 하고서 50주년 때 서울에 왔었습니다. 내 직접 들었는데 자기네가 38선을 그날 소련이 받아들여서 솔직히 놀랬다라고 얘기하는데 소련이 받아들인 이유는 일본의 본토 일부를 자기네가 점령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다 점령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미국이 반쪽만 먹으려니까 오케이 요거 받아들이고 소련을 저 일본의 일부를 달라고 그래야 되겠다 했는데 미국이 그거는 말도 꺼내지 마 하고서 그래서 미국이 9월 8일 날 3만 명의 미군이 인천으로 들어옵니다. 북한을 다 차지한 것은 8월 24일 날 소련이 38선 이북을 다 차지했어요.
일부 소련군이 말이죠. 내려왔다가 춘천까지 왔는데 지도 보니까 춘천이 38선 남쪽이라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 말로 한 근선 때문에 소련이 발을 남겨둔 거예요. 그 미군이 3만 명이 오고 그때 왔던 미군은 한국에 있는 일본군의 항복을 받으러 온 겁니다. 그리고 북쪽에 있던 소련군은 북쪽에 있던 일본군의 항복을 받으러 온 겁니다. 그리고 관동군은 완전히 헛개비였고 그냥 파죽지세로 그냥 밀고 온 겁니다. 소련군이. 미국은 그게 무지막지한 군대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점령군이라고 이재명이가 그거 점령군이 맞습니다라고 또 얘기를 한 거예요. 1945년 저 9월 8일 날 온 것은 점령군이 맞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미군이 제일 많을 때 7만 명 정도까지 있었습니다. 1948년까지. 그리고 한국을 만들어 놓고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생겼고 미군이 이제 가겠다는 거예요. 가겠다는데 그때 이승만 박사나 한국 사람이 가면 절대로 안 된다. 저 북한 봐라. 저놈들이 소련군이 가긴 갔지만은 얼마나 무기를 많이 갖다 줬냐. 그리고 우리들이 착각하는 거가 있는데 일본이 모든 군비공장을 북한에다 만들었기 때문에 북한은 자기 힘으로 총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은 총을 만들어가지고 중공군 그 모택동이 군대한테 총을 대줄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그 북한이 만든 총이 따발총이라는 총이 있습니다. 다발이에요. 한문으로 여러 발을 쏠 수 있는 총 그 다발총, 따발총 이런 건데 그걸 만들어가지고 전쟁을 할 정도로 북한의 그 무기가 가득 있었습니다. 1949년 6월 30일 날 미군이 다 가고 500명이 남았습니다. 500명 남았는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거 너네 이제 전쟁 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막 난리를 치고 그랬죠. 그리고 1년 만에 전쟁이 난 겁니다. 49년 6월 30일 날 미군이 다 갔고 그리고 50년 6월 25일 날 전쟁 났으니까 1년보다 5일 짧은 거예요. 그래서 미군이 다시 왔는데 그때 왔던 미군은 무슨 미군이냐. 미국 사람들 6.25 전쟁 기념관 가보면 참 감동스러운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국에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보이지도 않는 나라 어딘지도 모르는 나라 그리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을 도와주자는 국가의 부름에 응한 미국의 아들 딸들에게 감사드립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왔던 미군은 미국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나라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들을 디펜드 도와주려고 왔던 겁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이 이제 빌리그램 얘기했지만 빌리그램 목사가 전보를 쳤어요. 그 전쟁 나는 날 지금 미국의 수많은 수백만 기독교도들은 대통령께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이 국가가 위기에 빠져있는 이 순간에 대통령께 지혜를 주시라고 강력하게 권고하는 바입니다. 공산주의자들한테 맞짱을 세게 뜨십시오. 한국에는 이 세계 어느 곳보다 기독교 신자가 많습니다. 그들이 공산주의 앞에 쓰러지도록 방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국 사람들 디펜드 막아주려고 미군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미군이 또 가는 중인데 전쟁 끝난 다음에 그때 이승만 박사가 한미동맹을 정말 그 미국이 원하지 않은 것을 강제로 맺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을 맺은 다음에는 한미동맹이 종이 한 장짜리밖에 안 됩니다. 거기 4조에 미국은 한국과 동맹국이 됐기 때문에 한국의 육해공군 등 미국군을 주둔시키고 그 미국 무기도 주둔시키고 한국은 그것을 허용한다, 허락한다. 옛날 말로 허여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미군은 한국과 미국의 동맹에 의해서 미군은 여기다 갖다 놓고 우리는 그걸 허락했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무슨 이재명이 제가 역사 공부를 뭐 좀 했는지 모르지만 점령군이 맞아요라고 다시 얘기했는데 그 점령군은 1949년 6월 30일 날 딱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25 때 왔던 미군은 이거는 한국을 방어해주러 왔던 미군이고 그리고 한국 한미동맹이 생긴 1953년 10월 1일 이후에 있는 미군은 오늘까지 있는 미군은 한국이 여기 있어달라고 허락하고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있는 동맹군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의 성격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모르는 인간이 뭘 자기가 좀 안다. 그리고 지금 또 나중에 뭐라고 그랬더니만은 야 점령군이 맞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련은 이제 2차 대전 끝날 때
미국은 그냥 이기려고 싸웠습니다. 그 사람들이 미국이 오래 멀리 보질 않아요. 이거 빨리 이겨야 돼. 너무 사람이 많이 죽어. 그래서 미국은 이기려고 싸웠고 소련은 미래를 보고 싸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놈들은 세계를 공산화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한 군데라도 잡아가지고 공산주의 국가를 만드는 게 일이죠. 그래서 소련은 올 때 첫 번째 소련군이 북한에 도착해가지고 삐라를 뿌렸는데 존댓말로 돼 있습니다. 우리는 해방군으로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찾게 되었습니다. 다 존댓말이에요. 근데 미국은 그런 거 안 따지고 왔기 때문에 반말로 돼 있습니다. 반말로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삐라를 보면 북한 걸 보면은 소련군은 존댓말로 돼 있고 미군은 반말로 돼 있으니까 이건 점령군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근거가 될 수 있지만은 그거는 그 상황에 그리고 소련은 아니 군대 명령을 존댓말로 내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가짜지. 그게 가짜죠. 군대 명령이 존댓말입니까? 다 반말이지.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공부를 깊게 안 하다 보니까 자꾸 속아요. 근데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어떻게 맞는 거고 어떤 게 틀리는 건지 아주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 있던 일본군이 보통 많지가 않았습니다. 제주도에만 7만 몇천 명이 있었거든요. 일본군이. 그 남한에 한 17만 명 정도 있었을 겁니다. 북한에 한 10만 명. 그거를 이제 일본이 항복한 후에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쟁은 없었습니다. 전투는. 그렇지만은 그 점령군으로 오긴 온 곳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고아 한 팩트 가지고 주한 점령군하고 그리고 이승만 박사가 이 나라 정권을 잡았는데 우리나라 반일의 상징이 이승만인데 어떻게 친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그거는. 자, 박수하겠습니다. 왜 이게